오늘 며칠 만에 해가 뜬 거지? 한 3주 됐죠? 한 2, 3주 됐죠? 해는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네. 야, 이 녀석 봐. 구름에 안 뜰 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러면은 해가 안 뜰 수도 있잖아. 해가 안 뜰 수는 없지. 그럼 밤에 해야 돼. 그래서 왜 못 해. 아! 이거 왜 비하수 짜인다고. 더우면 더워서 짠다고. 우리가 좀 상가들을 보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같이 이렇게 컴퓨터 오래 하는 사람들이 좀 밖에 나와서 좀 땀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액티비티 같은 걸 좀 해야 된다고. 에랑겔 이런 데 가는 거 어때? 에랑겔이 뭐야? 배그맨. 좀 가서 뛰어다니고 하자. 뛰어다니면 막 한 1km씩 뛰어다녀. 오늘 일정 어떻게 되죠? 오늘 저희 오전에 또 촬영도 했고 오단기 김한준님이 나와주셨고 정화조 비우기. 아, 정화조 얘기 좀 해줘. 뉴스가 많네. 아, 네. 물소리 시원찮았지. 네, 네. 저희가 그 작은 일을 보고 변기 물을 내려도 이게 드르륵 하는 소리가 늦게 나올 때 있잖아요. 네. 이상하다. 한번 둘러서 해결을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또 막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일이 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정 급하면은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것까지 양해해 주기로 네. 했지. 저는 수면 위로 올라와요. 볼일을 보면은. 건강하네. 독도같이 올라와요. 와. 그 짜가지고 그거 아니야? 짜보만. 그래도 좀.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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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도 아니잖아. 봤어. 진짜. 그냥 무서운데? 과연 누가 빨려 들어갈 것이냐? 속이 빨려 들어가실까? 혜인이가 빨려 들어갈 것이냐? 땅땅한 똥통에 빠진 혜인이. 오! 올라왔어! 혜인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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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와! 성공한 기쁨도 잠시 작업실의 변기는 다음날 또 막혔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급하게 그 수리해주시는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또 빠둥이 분이신 거예요. 맞아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또 수리를. 좋은 거죠 뭐. 네. 가족 같잖아요. 누가 이렇게 좀 배출을 많이 하시는지 아주 꽉 차가지고 거기를 좀 시원하게 뚫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딱 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조금 덩치 제일 크신 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하시지 않나요? 한 시간 동안 사용 금지입니다 화장실. 뚫어주시는 분이 빠둥이라도.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믿음직한 분에게 맡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잘 낫죠 그냥. 나는 나은 게 맞나 근데. 네,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하게 뚫렸는가요? 아, 시원하게 다 뚫어놨고. 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막히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또 밤에도 달려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뉴스가 있잖아. 어? 아! 어? 혜인 양이 차를 샀죠.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지민이에요. 잠깐만. 아, 그 전에 현준이도 차가 생겼잖아. 와! 호춘이. 우라이 우라이 우라이. 우라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한테 오빠 영상 통화 드려. 울파수 있어? 무려 29만 킬로미터. 와. 아버지의 혼이다 혼. 진짜? 아버지 혼. 아, 예, 차 봤어요. 네. 오, 잘 어울리는 거 좀 봐. 귀여워. 현준 잘 어울리네. 좀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네. 현준이 아버님께서 애지중지에서 타신 차를 꽤 오래 타신 차를 폐차할 거냐. 왜냐면 이게 29만 킬로를 탔는데 네. 현준아 너라도 가져갈래? 그래서 현준이가 결국 군산에서부터 인수를 받고 여기까지 와서 저희가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관리 잘 된 29만 킬로가 얼마나 관리가 잘 됐으면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 하시느냐. 내 차 괜찮다를 증명하시는 거지. 아들한테 줄 정도면은 모든 맞아. 세상 모든 아버님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진짜 로망이에요. 자기가 타던 차를 신차로 뽑아서 아들한테 물려준다. 아빠가 그래도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대리운전을 계속 맡겨보신 거예요. 네. 차에 혹시 이상이 있나 기사님이 보시기에. 근데 기사님이 다 너무 괜찮은데요? 아 그러면 아들 저거 되겠냐. 어머 진짜? 어. 이름 지어줬어? 포카 할까요? 포카요? 이거 재밌으니까 포즈 어때? 포즈
뽀춘, 행운이 함께해라. 그리고 아버지 성함이 희자 춘자시니까 또 뽀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춘자를 써서. 네. 자, 저랑 한번 같이 할까요? 좋아요. 아, 아이고. 네, 잘 타겠습니다. 막걸리 팍해 뿌린 건가? 야, 이 녀석아! 아니, 야, 여기 나 조금씩 그런 거. 야, 스킬을 다 모으면 어떡하냐? 오, 개버리네.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과연 몇만까지 탈 수 있을 것인가? 차가 잘 있나? 짜잔. 저번 주였지. 맞아. 저번 정말 주.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됐어.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야. 봐, 이 차 좀 봐줘.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래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가보라 했는데 월요일 날 바로 왔나? 바로 형이래. 그 며칠 사이에 혜인이 상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며칠 네, 사이야. 아침에 이제 이전을 하고 일주일 동안 정신이 혼이 나가 있었어. 이거 본네트 어떻게 열어? 본네트가 안쪽에 있어요. 아차차 우핸들이라서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지금 적응 중이에요. 아차차. 여기서 이런데 이제 알아가는 거죠 사람처럼.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좋아하고 이런 거를 휴지. 오케이. 오, 차에 대해 좀 잘 아시나요? 네, 쥐뿔 모르죠. 와, 봐서 뭐 압니까?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얘가 올해로 25살 되네요. 네. 이름이 있어? 5살 동생이. 아직 못 정했어요. 한번 정해보자. 이름 좀 정하자. 지민이. 어, 지민이. 그 지민이도 후보가 있었어요. 지민이. 빨리 치면은 지민이가 되거든요. 지민이 좋다. 지민이도 괜찮지. 내가 막내는 지민이. 그리고 여기 간접등도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찾잖아요. 스웨이드 이거. 이기면 가능해요? 이기면 사기. 오케이. 대로 와가지고. 어? 어? 아, fucking shit. 막걸리 너가 골라? 좋아. 난 장수 막걸리로 하고 싶어. 하나 남았다, 딱 하나. 어, 운명 같아, 이것도. 어떡해, 아직까지 잘 있다. 첫사랑 할 때 기분이야? 아, 근데 거의 버금가. 차 뒤 트렁크 다 닫고 거기서 잤어. 너무 좋아서. 좋아서.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기도 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추억과 고해 있을 거야. 잘 헤쳐나갈 수 있겠지? 잘 헤쳐나와야지. 깡이 있습니다. 쭉 뿌리면서 행복하게 타게 해주세요. 진짜 좋은 곳만 가자. 누웠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가자. 내가 빨리 갈게. 잠깐만 기다려 거기서. 그냥 노트북을 여기 들고 와서 해 일을. 비교하면 해. 푸사해야겠다. 지철이는 그전부터 타고 다녔고 부모님 차죠. 부모님 차. 네. 다 각자 다 차가 생겼으니까 캠핑을 갈 수 있다. 오! 오! 어, 맞네? 야, 우리 그러면은 우리 그 동아리 해. 어? 사내 동아리. 사내 소모임들이 은근히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진혁이 형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준이 집중했을 때. 우리 열심히 했네. 월요 스포츠 모임. 월요 스포츠 모임. 처음 농구할 때 회식하고 두 번째 축구할 때 회식하고 세 번째는 회식 안 했어요. 그때 딱 하고 딱 집에 갔지. 축구를 40번 했나요? 하고 술을 3시 한 번. 야, 지금 니가 한참 그 사내 동아리 얘기를 엄청 길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회사 먹지. 맞아요. 아이고, 다시 한번 해봐. 사내 동아리 부활시키나요? 부활시키나요? 야, 진짜 캠핑 한번 가자. 현준이 빼고 장비 다 있잖아. 풀세트 있지. 만기 풀세트 있지. 범준이 있지. 노루 멧돼지 내려오면 싸울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진짜 찐으로 한번 갑시다. 아, 좋아요. 아, 진짜 재밌겠다. 너무 더워지기 전에 가야 돼. 주중에 가면 되잖아. 주말에 부르면 갑질이고 주중에 가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오케이입니다. 그럼 오케이죠. 그럼 가시죠 진짜. 우리 캠핑같이 먼 얘기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 하나 아이디어 내면 내가 지원금 낼게. 얼마? 뭐 활동지원금에 요거 걸겠습니다. 아! 활동지원금은 요거 그대로 둔데 채택된 사람한테 요거 드리겠습니다. 5만원? 5만원으로? 네. 오, 진짜요? 아, 활동지원금 요거 할게요. 아, 진짜요? 우리 놀기! 아니,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사내 동아리. 아, 사내 동아리! 사내 동아리 하면 오늘 동아리 그럼 지금부터 3시부터 그냥 아웃한다면 그럼 요거 오늘 그냥 동아리 활동일이야? 네. 전 좋아요.
채택된 동아리는 그 사람이 동아리 장이 되는 거죠? 그냥 동아리 장이 동아리 장인 거죠? 그리고 제가 요구한다고 했죠. 그거 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영수증은 영수증 필요 없죠. 근데 최소한 양심에 따라서 착복해도 되나요? 착복만 빼고 딱복이면 괜찮아. 저 주식 동아리요. 어? 어? 10만 원으로 얼마까지 딸 수 있는지. 와, 그거 좀 재밌게 나요. 아, 그거 재밌겠다. 아, 이거 진짜 재밌. 이거 재밌긴 하다. 오. 지금 이제 다다 방. 그럼 비트코인 동아리요. 24시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이름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했네. 다 같이 뭘 감상하는 건 어떤가요? 영화 보기? 왓챠에 왓챠 파티 같은 거 있잖아. 똑같은 영화에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어, 우리 라이브 쇼 하는 거 같은 라이브 느낌이네. 각자 집에서? 각자 집에서도 뭐 괜찮고. 너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구나. 아, 너는 지금 가. 지금. 왓챠 파티 살려주겨. 하나 둘 셋. 사실 그 비용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려면 티켓값 이렇게 딱 하고 끝나고 시원하게 맥주 마시면 딱이거든요. 스포츠가 오. 지금 뭐 시즌인 것 중에 하나를 같이 보고 그 경기를 다 같이 중계로 보면서 와첫 파티처럼. 근데 그건 가까우니까 금방 가거든요. 벤치 타고도 얼마 안 나옵니다. 안양은 일요일이니까 오늘 할수 있는 거. 그렇죠. 그 안양 경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모든 스포츠가 환영입니다. 저는 스포츠 보는 걸 일단 좋아해서. 야구? 야구는 맨날 하지 않나요? 맞아요. 야구로 가? 시행 하나요? 오늘 동아리 시행 하나요? 스포츠 관람 동아리? 주게 살려. 맥주 무제한인가요? 그 어? 10만원 안에서?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완전이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한번을 못 보지 않았어? 그때 시구할 때도 사고 나가지고 보고. 상우는 부푼 마음으로 첫 번째 시구를 하러 갔지만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어 시구를 하지 못했다. 심기일전한 상우는 두 번째 시구에 도전한다. 야생마처럼 마운드로 달려가던 상우는 신고 있던 스파이크화가 바닥에 박혀 넘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상우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그때도 맥주 무제한이야? 맥주 무제한이야? 신나봤는데? 나는 거기 앉아있지도 못해. 이런 자리까지 만들었는데. 아니 근데 우리 그거 나 다쳤을 때 원래 그때 들리려고 만들었던 거 그 주제 있지 않냐? 아킬레스건 때. 아 맞아. 맞지? 아니 그 지난번 보러 간 거라고 하지 왜 아킬레스건 때? 아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잖아 모두에게. 파열 때? 어 파열 때. 그 부채를 오늘 남들 많이 그 창고 있지 않나? 부처님이 그런 마음이 있네. 망기야! 혜인이가 할 말 있대요. 형님 네? 그 우리 그때 나눠 드리려고 만들었던 거 있죠? 부채? 어디 가? 갖다 드릴게. 사고 있는데. 야 엄마 만기한테 시켜 어떡해.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가네. 차가 어두워가지고. 무슨 일을 당했지? 차가 무슨 일을 당했지? 군대에서도 어두운 일 안 따라가고 엄청 그러는데. 특히 둘만 있을 때. 야 만기야 문상원이 미혹했다. 이거거든요? 와 맞네. 계속 박스가 있어요. 오. 우와. 오늘 다 하면은 나눠드리면 돼. 이거 가운데 빵꾸 내도 돼? 원래 빵꾸 나 있는 거. 우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귀엽다. 오 건강해 보여. 아킬레스건 건강해 보여. 선생님 씨도 하나요? 오 우리 야구 그 스케치북 그거 한번 해가자. 홍만기. 아 홈런을 위한. 홈런을 위한. 창과 방패의 대결. 아 좋다. 기 기피 대상 1호 출루율 1위 홍창기. 와 그런 거. 문 문상훈은 끊어진 아킬레스건 붙이고 보탬이 되고자 경기 직관하러 왔다. 와 오 오스틴 오늘도 잘해보자. 수요일은 오스틴 홈런 치는 날. 오 팀 쳤습니다. 당장 넘어갑니다.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드디어 경기를 보다 드디어. 시동 3. 3트. 첫 번째는 5천 취소. 두 번째 아킬리슈. 아킬리슈. 지금 저쪽에 근데 구름이 좀 있긴 해요. 잠시만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와 이거 완전 토네이도가 일어날 것 같은 거 같은데. 재난 영화. 인트로 아니야 지금? 오늘 띵띵띵띵 괜찮아 아빠 띵띵띵띵. 오늘은 보면 나 야구 안 본다 이제. 오늘 설마 오빠 그치? 오늘 먹으면 더 이상 못 봐. 몇주 오늘은 3만 cc 먹어야 돼. 3만 cc 3만 cc면 30리터야. 오늘 요산 수치 X 찍어? 요산 스파이크 걸려?
지금 보면은 구입할 그 뭐 LG 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니폼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왔네요 여기. 다시 왔네요 여기. 여기 대기실. 바로 여기였어. 바로 여기였어요.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야, 이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옷을 입고. 약간 조조의 진영에 있는 관우의 심정입니다. 오, 좋은 비유예요. 오늘 드디어 만나. 건강한 다리로. 저 마운드였죠. 저 전광판에 시구 의자 문상훈 뻥 뜨고 야생마처럼 달려오던 모습. 야, 닭껍질 튀김 먹어. 딴 건 배부르니까 이따가 상의식 먹어야 되잖아. 닭껍질 튀김 가? 어? 닭껍질 튀김? 닭껍질 튀김 가야지. 좋은 자리 쏴주셨으니까. 아, 정말 안 봐요. 아쉽지만 저희가 사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진짜 잘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맞아요. 불쌍하게 저기 지금 해 안 보이시나요? 아니요. 먼저 벨기 트윈스의 호흡. 아이고, 간파이 맛있겠습니다. 3만 cc를 먹겠다던 멤버들은 승리를 기원하는 축배를 들었다.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시작되었다. 근데 노래가 좀 약간 멋있다. 맞아. 맞아. 없어지겠다. 맞았다. 나 공이 없어지겠다.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불렀어. 공 나온다. 감독님. 위험한 타자야, 위험한 타자. 이기겠는데? 이기겠어. 왜? 엄청 잘하네. 한타 날려, 홍창기. 홍창기 한타 날려버려라. 홍창기 한타 날려, 홍창기. 무적 LG의 승리를 위해. 순간 프라이드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양현종이 잡아줬어야 돼. 오 예스! 이겨보자! 어떡해. 허용했던 양현종. 아, 문상훈 씨도 이 기쁨을 어떠신가요? 와! 천재사 매진이야! 나온다 이제 나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 이거 부르려고 왔다. 이거 부르려고 왔다. 나온다. 기안다 안다 날려 홍창기 홍창기 안다 날려 버려라. 와!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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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오, 오 심장. 해가 뉘엿뉘엿이네요. 이번 경기는 LG가 이길 것 같습니다. 8회가 끝나고 LG 트윈스가 2점을 앞서가며 멤버들은 승리를 확신했다. 야, 자꾸 뭐라고 하는 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한 현준 덕분이었을까? 기아 타이거즈가 9회에 2점을 따라붙으며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되었다. 접전 끝에 결국 기아가 10회에 3점을 추가하며 경기가 종료되었다. 근데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승부도 흔치 않지 않아요? 9회 초부터 20회 말고 내일 꺼져.
내일 이길 수도 있잖아. 오늘도 아삭아삭 이겼잖아.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완전 사람 미친. 내일도 오면 안 되나요, 진짜? 출발해. 다리가 돌아버리겠네. 아니 그냥 일 다 하고 오자. 상훈이 형 운다. 난 안 올래. 아니 이거 7시에 오세요. 그 맞춰서 안 되고 없어. 그냥 퇴근하고 와도 돼. 형 오해부터 보면 되겠네. 야 이거 관람 동아리 괜찮네요. 괜찮네요. 저는 좀 힘들겠네요. 엄청이 따갑습니다 지금. 기뻐해야 할지. 어 귀하네. 유명무실했던 빠도너스의 사내 동아리는 스포츠 관람 동아리로 부활했다. 다음 동아리 활동은 언제일까? 실제 캠핑장으로 가는 거지. 이제 다 차 있으니까. 현준이는 아예 관심 없어? 대나 줘버려? 캠핑?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러면 뭐 한번 추진해봐.